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외꾸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임은 The Pain's Creek Killings. 이 게임은 나온 지는 좀된 게임인데요. 한글화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게임이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제 한글화가 돼서 굉장히 재조명을 받는 정말 재미있는 추리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다 재미있었다는 댓글밖에 없었어요. 평가란에.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같이 추리의 세계로 떠나봅시다. 처음부터 하기. 이 게임은 리얼한 사건 수사처럼 자기 힘으로 추리, 고찰, 탐색해서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걸 지향해 만들었습니다. 각 장면을 신중히 관찰하고 탐색해서 힌트를 발견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 관찰력과 추리력을 살려서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 주세요. 스스로 메모를 하는 것도 권고하고 게임 안에 있는 카메라 기능도 유효하거든. 각 장면에 가면 자동적으로 게임이 세이브됩니다. 개념 세이브. 건투를 빕니다. 이거 막 자동으로 오토 에임으로 맞춰주고 뭐 이런 게 없다는 것 같았는데? 몰라, 해봐야 알겠는데요? Hey, Janet. So the chief has entrusted you with my assignment, hey? I hope it didn't interfere with your weekend plans. Anyway, he told me to call you and fill you in on it. You remember the murder that happened a few years back that was never solved? The one at Payne's Creek where the ex-mayor's wife was killed? Well, the property's being auctioned off soon, so we don't have much time to dig up anything that's relevant to the case. So see what you can find. Hopefully it'll be something worth publishing. Anyway, take care. I'll see you on Monday. Bye. 살인 사건이 났는데 뭐 이거 원래 화면 안 나오는 거냐? 누가 비비안 로버트를 살해했을까? 1999년 8월 3일, 1995년 큰 성공을 거둔 커리어우먼 전 시장의 아내 비비안 로버트가 살해돼서 집 앞에 유기되었다. 그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으며 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소문에 의하면 그후 사립 탐정이 고용되고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다고 하지만 그것뿐이면 아무 소식도 없다. 지난주에 베인스크릭의 땅이 곧 경매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어왔다. 그 사건을 다시 짚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대해 알고 싶다. 누가 비비안 로버트를 살해했을까? 전 시장의 아내. 큰 성공을 거뒀던 전 시장의 아내. 집 앞에 유기가 되었어요. 범인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범인의 동기는 무엇인가? 흉기는 조사 후 위의 내용과 표지에 게재할 사진을 제출할 것. 리처드 해리스 편집장, 카메라를 잊지 말 것. 지금 시작했습니다. 마우스 시점 조작, WASD 이동. 차를 사용하다. 내 생각에 범인은 게임은 엔딩으로 나갑니다. 아니요? 이거 하면 엔딩으로 나가는 건가 봐. 와, 이거 그냥 노빠꾸로 그냥 엔딩으로 바로 갈 수도 있어. 노빠꾸야, 게임. 창문에 어떤 메모가 붙어 있다. 중요한 물건일지도 모른다. One Black Pine RD. Sheriff's Office. 파출소. 라이트 마우스 버튼 줌인. 묘지의 게이트 코드 1131. 찍어놔야겠다. 형, 나 메모장 찍어. 열심히 적고 있어. 제대로 된 적어. 여러분들이 적어주세요. 카메라를 근데 세이브는 세이브 끝내다. 아이고, 세이브인 줄 알았는데 세이브 끝내다였네. 이어서 하기. 개념 세이브 개새. 아이가 이제 소지품, 나의 기자 신분증, 저널리스트. 이게 이제 저의 자넷 켈리예요, 저는. 뭔가 좀 웃음이 인상 깊은데요. 7월 4일 익스파이어. 회사로부터 지급된 것이다. 이번 일 내용이다. 잘 읽어두자.
재밌어 재밌어. 근데 카메라 모아둔 거는 어디서 보지? 아 이거구나. P 누르면 나오는 거. 어 킹미서 킹미서. 아! 아 이거 로딩 좀 뭐야. 언노운 샌드 대화 이거 하지 마세요. 보내지 마십시오. 어 이거 들어왔어. 뭐지? 여기는 뭐 그냥 이런 창고가 있고요. 문이 잠겨 있습니다. 뭔가 죄수 구치소 같죠? 약간? 여기는 화장실인데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 안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어? 아 손전등을 사용하다 F버튼이면 더 좋았을 텐데. 조작. 아 픽업이 F구나. 플래시나이트를 저는 X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플래시라이트 X로 설정하겠습니다. 아 픽업을 2로 하라고? 그러네요. 픽업을 예! 이거 공보개미니? 2로 하고 무섭단다. 후라시 라이트를 F로. 어? 뭐 있었네요?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데? 이거 열어놓자 혹시 모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베인스 크릭.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요? 어, 이거 좀. 아, 지도를 이제 필 수 있는 거구나, 언제든지. 기본, 이건 기본 아이템을 얻는 것 같죠? 이 사건을 해결하고 나면 그녀에게 청혼하겠어. Hi, this is Stephen. I just wanted to make sure the package was sent. Again, I'm currently at Anne's courtyard. 99년도면 재미와 꽃 시절이네. Much appreciated. Thank you very much. Talk to you later. 근데 몰입도 좋은데 게임이? 뭐 이건 별. Hi, this is Stephen. 계속 반복인가? I just wanted to make sure the package was sent. 현복이네 현복. N의 코드야드에 묵고 있다고. 아 N의 코드야드야. 한마디로 여기에요. N 코드야드 인 스윗. 그 다음에 시장 저택은 여긴데? 아이고. 아 이거는 뭔가 방탈출봇 게임도 아니고 꼭 집에 돌아갈 거예요. 다 잠겨 있군요. 어? 뭐지? 비비안 로버트의 장례식이 오후에 거행되었다. 먹기 전에 인증샷 국룰인 거 알지? 집사의 버나드, 가정부인 도로시, 운전수 대리 그의 어머니로 암 투명 중인 완다도 왔다. 남편인 찰스는 외동딸인 트리샤를 시중 들고 있다. 집사의 버나드, 가정부인 도로시, 운전수 데릭, 어머니 암 투명 중인 어머니 완다. 식도 중에 트리샤가 큰 소리로 흐느껴 울 때가 있었다. 외동딸이 트리샤구나. 도로시, 가정부가 그녀를 구석에 데려가자 그곳에서 쓰러져 버렸다. 도로시도 상당히 피폐해져 있는 것 같았다. 그 트리샤를 돌보는 것은 오죽 힘들 거다. 요즘 몇 번이나 노이로제 이상해져 있는 것 같다. 누구도 그녀를 비난하거나 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살해당해 남자친구가 그 용의자로 붙잡혔다. 그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지나친 일이다. 그 가족이 불쌍한 게 짝이 없다. 아 남자친구가
딸의 남자친구가 용의자로 붙잡혔어요. 베인스크릭은 급속도로 유령 도시가 되어가는 중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인구 감소는 두드러졌으나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더욱더 사람들이 여기로부터 떠나버리고 있는 듯하다. 비비안이 살해된 사건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그녀의 죽음에는 뭔가 걸린다. 왜 그녀는 살해당했나? 범인의 동기는? 그녀는 모두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직원도 이 베인스크릭의 사람들도 그녀의 죽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임이 분명하다. 의미를 모르겠다. 베인스크릭 커뮤니티 병원이 오늘 정식으로 폐쇄되었다. 남은 환자들은 각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병원에 이동된 것 같다. 솔직히 말하면 떠나가는 그들을 보는 것은 괴롭다. 내가 어딘가로 이동되어지는 것도 시간의 문제이다. 이거는 못 가져가나 보네. 어? 야, 이건 좀 허접한데? 수사에 개인 감정을 넣으면 어? 탐정으로서 실격이야. 이거는 못 가져가는 게 아쉽고 별 중요한 건 아닌가 봐요. 일단 The Story of Tonti. 내 전문 분야인데 뭐야 이거? 아쉽네. 왜 죽을 수 있게 돼 있을까 이게? 형 몰입을 위해 돈에 소리만 꺼두는 거 어떨까? 아니야, 애들 처음에는 신나서 얘기하다 이제 몰입하느라 돈에 안 해. 다 초반에만 돈에 하는 거야. 잠깐 이거를 찍어놔, 혹시 모르니까. 뉴랜드 지구보안서 이동 통지. 제임스 하워드에게. 최근 베인스 크릭 지구의 인구 감소에 따라 인사이동을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5월 14일부터 그랜드 지구로 이동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응, 아니야, 돈에 할 거야. 제임스 하워드가 누구지? 나는 자네 켈리고요. 어? 스콧 브룩스, 베인스 크릭 트리니티 교회의 신부 아들 비비안 로버트, 살해의 용의자로. 밤늦게 살해 현장으로부터 도주하는 것을 목격. 그는 체포 당시 숲 입구에 로버트가 소유의 사냥 오두막에 있었다. 목격자에 의하면 얘가 이제 그 딸 남친인 거죠.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울 수 있으니까요. 예, 오지랖 노노해. 그 목격자에 의하면 사건 당일에 7월 19일 오후 11시 50분 정도에 스콧이 로버트가 저택으로부터 서둘러 나오는 것을 목격해 실버레이크 쪽을 향했다고 진술했다. 스콧이 분노하고 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며칠 후 비비안 살해 기사를 보고 당시 스콧의 모습을 의심스럽게 생각 경찰에 신고했다. 통보 후 즉시 경찰은 스콧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냥 오두막에 가서 비비안 살해 저녁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물었는데 스콧은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살해에 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스콧 브룩스가 딸내미 남친이에요. 예. 저널의 기록. 아, 제이가 저널이네. 아. 아, 이렇게 하고, 아이고. 일기. 아, 다 볼 수 있구나, 여기서. 딸이 트리샤고, 트리샤 남친이 스콧이고, 뭐 그런 것 같대요. 근데 여기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것 같군. 나가야겠어. 어? 절묘한 레시피 여러 가지 드셔보세요. 엔즈 코트야드인 스위트와의 제휴. 뉴랜드 베인스크릭 경찰서 이름 조슈아 S. 테일러. 아, 열쇠. 비비안 로버트 카리스마 커리어우먼 전시장의 부인 자택 앞에서 시체로 발견. 1년도 안 돼 찾아온 세 번째 죽음. 찰스 로버트의 부인 비비안 로버트가 베인스크릭 메이플거리 1 그녀의 자택 앞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
발견 당일 아침 7시 15분 현재 저택에서 더부살이로 일하고 있는 가정부 메리 마르티네스가 조간식물을 가지러 저택 앞에 나와서 비비안의 시체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다. 어? 근데 가정부는 메리 마르티네스가 아니라 조 무슨 다른 이름이었는데? 베인스 크릭 보안관 제임스 하워드가 도로시였는데 뭐지? 다른 살인 사건인가 이건? 왜 다르게 나오지? 가정부가 여러 명인가? 이건 중요한 거라 기록이 됐고요. 열쇠를 써보자고. 어? 또 하나의 열쇠. 또 하나의 가족. 비비안 로버트 살인사건 보고서. 유일한 용의자 딸내미 남친은 비비안의 시신이 발견된 며칠 후 체포되었다. 살해된 날 밤 11시 30분경 북쪽 숲에 숨었던 것이 목격되었다. 두 명의 사냥꾼이 모닥불에서 장작을 골라내고 있었을 때 숲에서 큰 소리가 들려 스콧과 비비안이 말다툼하는 것을 목격했다. 비비안 살해 6개월 전 스콧은 저택에서 해고되고 비비안은 스콧의 잡다한 일 반항적인 태도를 질타하고 있었으며 또한 교제하고 있는 딸인 트리샤와의 면회 저택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우리는 스콧은 비비안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케이. 알았어요. 여기는 모르는 건가 여기? 이거 알 수 없는 건가 이거는? 왜 1132를 해봐? 왜? 어? 무슨 사진? 무슨 사진? 131 처음에 나온 거잖아요. 뭐? 아, 이거? 이거는 아닐 거야. 이거는 아니고 스콧 일어나서 조용히 했더니 내 딸내미와 뒹굴어. 너 해고야. 이거는 일단 나가자고. 페인 스크립. 인기 업 제로 뭐 이런 건가? 여기가 N의 코트야드 인 스위트라는 거야? 시장 저택이라는 거야? 페인 스크립. 아, 메인 스크립이구나 이게. 메인 스크립. 여기가 파출소? 파출소 안 나와있어. 아, 여기네 파출소. 아, 여기네. 아, 아닌가? 모르겠다. 뭐야, Closed for good. 아, 여깄다.
근데 못 들어가. 어? 들어가지네? 이렇게 간단히? 여기 왜 부서져 있을까? 우호. 굉장히 뭔가 리얼하구만. 이제 이게 뭐야? 아니, 열리네. 이거 열리고 이쪽으로 오는 길도 이제 있는 거지? 뭐 이런 걸 건드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게 뭐 목표가 없고 알아서 추리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완전 리얼이야. 그래서 알았어. 일단은 좀 보는 거야 이렇게. 와, 여기 마을이 장난 아니게 넓구나. 마바릭? 마르바릭? 저 안에 뭐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 그래서 여기가 타운센터 거리인 거고. 어? 노래 소리 왜 이래? 무슨 일이지 여기는? 옛날 거지만 멋진 음악이네. 이렇게 막 남의 집에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 거야? 이제 여기가 그냥 아무도 안 사는 곳이 된 거야? 이거는 좀 어차피 자동 저장 안 되는 글들은 의미 없는 글들이라. 문카페, 베인스크리, 헌터트레일. 얘가 관광지 같은 느낌이네. 체포합니다. 약간 후후. 형은 리조트 뭐 이런 닿는 소가로. 응? Hi, this is Oliver Gibson. I just wanted to thank you for letting me borrow your toolbox and shovel. I'm currently out of town for a few days, and I didn't get the chance to return it yet. In the case you need them, it's currently sitting in my photo lab. Ask Mrs. Patterson for my spare key. 미스터 패터슨에게 물어보라고? 투숙객인의 보는 우편물은 방번 후 사물함에 보관할 거야. 여기가 무슨 우체국 역할을 하던 곳인가? 어? 204호 203호 202호 약간 호텔. 그치, 링거발 샴페인. 스탠다드 룸밖에 아니, 없네. 아니 이런 게임은 전화기도 되는데 불을 안 켜. 아,
203호. 어? 이거는 또 다른 열쇠인가 보네? 방열쇠라 아닌가 봐. 오영택 바보. 커뮤니티 병원 60년 운영을 끝으로 폐원. 고령자가 늘어나서 고령자의 치료에 집중하게 되었대요. 젊은이가 이제 줄어든 거지. 요구하셨던 열쇠입니다. 페인스 크립. 어, 이게 그건가? Hi, this is Oliver Gibson. I just wanted to thank you for letting me borrow your toolbox and shovel. I'm currently out of town for a few days and I didn't get the chance to return it yet. In the case you need them, it's currently sitting in my photo lab. 사진 스튜디오. Ask Mrs. Patterson for my spare key. 패터슨에게 사진 스튜디오에 대한 열쇠. 얘가 패터슨인가? 아니네. 페인스 크릭이네. 근데 이게 그 열쇠를 얘기하는 건가? 주소가 적힌 메모 옆에 놓여져 있었다. 페인스 크릭. 베인스크릭 묘지, 베인스크릭 강, 베인스크릭 커뮤니티 병원, 교회. 이 중에 어디인 것 같은데? 올리버 스튜디오? 아, 여기 일단 오케이. 만약 우리의 단골 고객을 기억하고 싶으시다면. 아, 잠깐. 뉴랜드주 2812로. 뭐야, 다 똑같은데? 아, 앞에가 중요하구나. 7블랙 파인대로. 없네? 그냥 일반인이 갖다 준 거야. 사진 스튜디오에서 갖다 준 게 아니라. 204호예요. 특이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공포 게임이냐? 203호. 전체 임대료에 붙는 추가 임대료 지불 청구. 친애하는 스티븐 M님, 임대료를 지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재된 대로 4월 4일까지 되지 않는 경우 임대료 체납도 임대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추가 임대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거 누군가 돈을 못 냈었네. 201호는 201호 열쇠는 없어.
별다를 건 없는데? 어? 이전에 투숙객이 잃어버린 물건이고. 아 이게 성경이 아마 그거 같아요. 제가 미국에 몇 번 갔었잖아요. 근데 미국 호텔에는 성경책이 꼭 있더라고. 어 근데 나는 미국에는 호텔에 호텔마다 성경책이 다 있어요. 방마다. 어 그래서 다 영어로 돼가지고 두꺼운 거. 그래서 난 처음에 뭐지 여기 성경책이 있지 이랬는데 다른 호텔을 가는데 거기 성경책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아 미국에는 그냥 성경책을 두나 보다. 나도 지금 무의식 중에 지금 있는 기억이었는데 이 게임 하면서 생각났어 지금. 어 무의식 중에 있는 기억인데. 어 그런 거구나. 예. 1층 공구 상자요? 공구 상자가 있었어?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일단은 나가야 될 것 같아. 옆에는 저건 아니야. 일단은 7블랙 파인대로 기억하시고요. 여기가 갑자기 열려서 좀 당황했어 나는. 다 잠겨 있었는데 여기를 영원히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에 전자레인지 다 된 줄 알았네. 얘가 타운 센터죠. 마켓과 올리버 사진 스튜디오는 이쪽이에요. 때 그러니까 호텔마다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 성경이 제가 머물렀던 호텔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쪽이 월럭거리 이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소리 싫어하냐? 타운센터인데 어디는 열기로 돼있고 어딘 들어가다로 돼있어. 여기가 이제 올리버 사진 스튜디오가 이거거든? 아닌가? 형 눈이 감겨 어떠든 행류. 자 여기가 피셔 마켓이거든요. 파머스 마켓 맞는데 이 위가 올리버 사진대로인데 이게 파머스 마켓이고요. 파머스 마켓을 왼쪽에 끼고 바버샵. 둘러보지 뭐. 이게 여기여야 되거든. 이거거든요? 이건가?
여기로 올라오면 이제 시장 저택 올드 크릭 타운이 여기 있고, 올드 크릭 타운으로도 나갈 수가 있는 거야? 한번 가보자고. 아, 뭐야? 아, 아니요. 엔딩으로 나가면 안 되지. 여기서 추리를 해야지. 근데 시장 저택 한번 가보자. 그 조사하라 그랬으니까. 어, 저택을 일단 한번 가. 맵을 일단 파악을 하자고. 여기서 혼자 사셨단 말이죠. 영화 같은데 보면 어깨로 밀치면 열리던데 해봐봐. 여기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샛길이고 여기야. 여기가 살인 사건이 난 장소가 여기예요. 대 저택스. 어? 모든 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 하기 전에 밖에부터 한 번 더 다시 갔다 오자. 묘지도 한 번 갔다 오자. 묘지 먼저 가라는 듯이 돼 있었잖아. 어, 묘지 한 번 가고 한 번 밖에 한 번 클리어 한 번 하고 와야지. 어? 어? 여기는 아니네? 여기가 어, 여기 어디 블랙 파인 거리 같은데? 열어놓고 일로 가도 나가는 건가? 여기 어디야? 어디야 여기는? 아, 여기가 병원이구나. 아. 아, 여기가 병원이야. 여기 파주 영어마을 아니냐? 아, 일단 묘지부터 가기로 했으니까요, 우리가. 7번 집이라고. 39번. 아 이거네. 7번 집을 찾아서 문 따면 되겠네. 일단은 보니까 7번 집 패불거리 우체국. 아 왼쪽이 우체국이야. 들어가서 관보러 묘지 가네. 왼쪽은 쓰레기통인데. 9번 집 7번 집 여긴데? 아예 막혀 있. 사냥터 진입금지. 이쪽에서 나왔다. 어? 놀이터야 여기가? 아주 으스스하구만 놀이터가. 물 안에는 안 들어가는 게 좋다. 젖어버린다. 이쪽 뒤에는 지도에 없는 곳인데 여기는. 어? 트리샤에게 오두막집의 열쇠를 주다. 트리샤가 딸내미 아냐?
다른데 7번도 있나? 분위기 무엇? 굳이 이렇게까지 무섭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7번 7번이 없는데 아까 거기가 7번 맞는 것 같은지 이쪽에도 7번이 있나? 5번, 4번, 2번, 1번 7번 열쇠로 열다조차도 없는데? 서랍 자물쇠 말고 열쇠로 열기라고 떴어 그거 열었잖아 그 주소가 어딘지 모르겠어. 아니, 짜장면 시킨 지가 여기가 교회고 묘지가 여기야. 어딜 싸돌아다니는 거야. 어? 아, 1131 돼 있는데? 돼 있네 그냥. 왼쪽은 잠겨있고 티모스 샌더스 뭐야? 어? 비비안 로버트 이 사람인가? 맞네 앞에 조사할 건 없는데 저거 잔디뉴 아니 아, 삽을 갖고 와서 파봐야 되는 건가?
형 용의자인 스콧도 죽은 거야? 휴지에 스콧 이름 있던데. 교회는 닫혀 있어요. 하지면 갓겜이다 크크크. 저거 꽃은 최근에 놓은거 같이 보이네. 소리 싫어하냐? 오, 디자인을 위한 길인가? 형 무섭진 않아. 그냥 안아줘. 블랙파인 7번이 어디야? 블랙베리스인가? 뭐더라? 아니 뭐 일단 그냥 시장저택하고 병원하고 이렇게 두 군데도 가봐도 될 것 같긴 한데 7 블랙파인 대로 블랙파인 거리가 여기네? 아 어딘지 알았어 그러면. 블랙파인 거리가 이렇게 해요. 이쪽으로 쫙 계속 찾았는데 못 이 길이 범죄였다. 그렇죠? 천양님 호스님 감사드리고 일로 가면 병원이니까. 근데 여기 7번이라는 숫자는 보이지 않거든요. 아까 거기거든요? 안 열리는 문? 여기가 병원이잖아. 격리시설이나 못 들어가는 블랙파인대로는 7번이 이쪽에 있었거든요? 아, 여긴 패블거리인데? 아 패블거리야. 블랙파인은 이쪽이야. 엔젤님이 같이 쇼핑 가려면 힘들겠다. 내가 문카페야? 내 깐깐해서 아. 다가봐야 성이 차네. 쭉 내려가는 그대로 이 라인을 따라 내려가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오른쪽 왼쪽으로 갈리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오른쪽 왼쪽으로 갈리잖아. 아 근데 여기서 계속 이걸 타고 가야 되나? 그 7번은 패블거리 7번이에요. 블랙파인 7이 아니야. 10번 2번 3번 이쪽인가 보다. 5번 보인가? 여기다. 오늘 집안이 왜 이렇게 난장판이 돼 있어? 게임이요? 아! 어.
없어요. 왜 불 탔지 여기는? 집이? 어? 어떻게 똑바로 돌리나? 프리미엄 럼주 이거 사디인 줄 크크크 서랍 열자나자 재채기 크크 다니엘에게 잘 있니? 많이 좋아지고 있어. 존슨 이사도 회복세가 좋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어때? 그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니? 이렇게 되는 건 용서해줘. 뭐야? 뭔 갑자기 뜬금없어서 모르겠네. 이즈 커민. 뭐야? 우리에게 포 어스. 여기에 뭔가 이렇게 결박당했던 그런 건가? 아니 뭐야 이거? 이상한 마법지니? 이거 존나 판타지였냐? 스콧은 착한 아이다. 스콧은 스콧이 그 딸내미 남자친구잖아. 주정뱅인 나를 잘 챙겨준다. 약속을 잘 지킨다. 또 그녀가 보이기 시작한 건가? 왜 약이 효과가 없지? 나한테 싼 약을 준 건가? 그럴 리가 없어. 같은 죄다. 다 똑같아. 아, 배틀그라운드에서 나오는 그건데 진통제인데. 공포 레전드 항우울제. 이것도 찍히는 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영어 등장인물이 영어다 보니까 무슨 어 씨발 저 앞에 뭐야 씨발. 누구세요? 뭐야? 아니 뭔데 이거? 어 없어졌어. 우와, 게임 상태. 씨발 형 존나 사랑해. 약간 흥미진진한 추리 게임인 건 줄 알았는데 이거 뭔가 게임 냄새 약간 이상하다. 뭔가 흥미진진한 추리가 아니라. 좋네. 사이코 스토리 같은 거 나오는 것 같은데 약간 스토리 약간 사이코패스 냄새 나는데. 이런 CFRPC는 안 나온다며. 이 캐새들아 엄마 어딨어 엄마 유. 또 마법진 그려져 있고 이런 거 보니까 CFR 존나 놀랐네. 정신 이상한 사진 보라고요? 그 와중에 잘 찍혔어요. 추리 게임 이래 놓고 공포물이 되는 중인데. 일단은 그 여기가 저택 가보자. 여기서 살인 사건이 난 곳이 여기니까 여기를 뭐 봐야지. 사진 찍은 거에 여자도 찍히나? 나는 이 게임 뭔가 셜록 홈즈처럼 당신이 범인이지
이런 거인 줄 알았는데 하. 나도 약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She is coming for us. 야, 저택이 이게 바깥으로 한번 돌아볼까 일단. 형존의 공포 냄새 나는데 이 저택 뒤지는 데만 또 하루 웬종일 아니야 이거? 크리겜 오학부 라이브러리에 잠들어 있는 전로 공지. 포도인데 포도? 저 귀신만 찍어가도 퓰리처상 받을 텐데 그만 돌아가자. 이 안에 또 열쇠 두 개 있고요. 뺑뺑이 존내 시키는 일기 게임 같은데. 눈밭이 달달 떨려 형. 한 바퀴 돌아보고 와 저택 클라스 여기가 입구였죠? 아임 뱀맨 이렇게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시민상. 거 한 번만 봐보자. 혹시 또 안 찍혀 있을 거 같아 시부럴. 어, 찍혀 있어요. 예. 안 찍혀 있으면 어떡할 건데? 어, 뭐 어떡하려 그래? 얘가 딸내미고 남편이고 얘가 죽은 여자야. 문은 다 열어놔. 뭐야? 존슨 의사가 남편이야? 아니지? 아니구나. 아 존슨 의사는 그 병원에 있는 의사인데 의사가 의사의 차가 거기 잠겼네. 형이 악마 시점이라서 주민들한테는 문이 갑자기 열리는 게 귀신인 거래. 남편이 시장 취임을 했어요. 스크리크은 삐걱대다. 크릭은 신의 개울까. 아까 귀신이 내가 옆에. 병원의 의료 제공자에 임명해주시. 아이씨 엔젤님 일단 옆에 와서 앉아봐요. 같네. 아니 범인 잡는 추리 게임이라며. 이거 열쇠는 화단 화병에 놓아주세요. 야 교회 화단 화병에 열쇠가. 어? 트리샤 생일 파티 쇼핑 리스트. 열쇠는 어디 열쇠지? 저택방의 열쇠다. 알려주네. 이거 사실 뭐냐는 게임이잖아.
저택이 좋네. 진짜 말 그대로 저택이네 진짜. 식으로 마무리하고 와. 딸내미 남친으로 법적 절차 진행하자. 저택이야 저택. 어? 이거 뭐 하나씩 다 해봐야 돼? 개노가다 아니야 이거. 하인방 열쇠를 돌려 열쇠 주방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 여기네. 버나드에게 스콧에 대해 보고해야 된다. 스콧이 이상한 행동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 오늘 스콧이 로버트 부부의 방을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었다. 근데 이런 중요한 일기들을 왜 찢어서 이런데 뿌려놓는 거야?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야 이거는 걸어다니는 일기장 게임이에요. 탈락. 추리가 존내 재미없어. 걸어다니면서 일기 존나 읽어. 쪽지하고. 개재미없어. 네, 근데 뺑뺑이 개시켜. 어디 갔다 저기 갔다 저기서 열쇠 얻었다 이쪽 열쇠 넣어봤다 열쇠 넣어봤다 빼봤다 하면서. 유바. 이건 아니야. 자 오랜만에 각이 나왔구만. 이거는 거의 이거는 좀 아니에요. 예. 형 유튜브 마크 재생 목록에 딴 사람 영상 예. 껴 있는데 확인해 줘. 알겠습니다. 귀신 오열. 내 방광만 아주 쥐어짜였어. 솔직히 근데 이거 커트 인정하시죠? 이거 저택 돌아다니면서 열쇠 구하고 계속 일기장 쳐읽고 이거 아니야. 관광김에 이거 셜록홈즈가 훨씬 잘 만들었네. 옛날에 했던 셜록홈즈 게임이 차라리 낫네. 그거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오면서 말하면서 좀 추리하는 맛이 그나마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그냥 이럴 거면은 메모장을 팔어 그냥. 너무 루즈하긴 해서 반복에다. 메모장을 팔아. 평가. 처음에는 시스템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일이 봄바람아 불어라. 아 기부입학료 5만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버지에게 방송으로 보답하겠고요. 원래 이런 날도 있는 거고요. 5만원 후원 감사드리고 파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부입학료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끝. 앙투앙. 일일이 발로 뛰면서 스스로 사진도 찍고 진짜 탐정처럼 몰입돼서 추리 수사하는 게임인 줄 알았다. 그런데 현실은 오지게 걸어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열쇠 모으고 다이어리 주워서 읽고 신문 읽고 쪽지 쪼가리 읽고 또 읽고 이럴 거면 그냥 메모장 TXT 파일을 팔았으면 좋겠다.
그 점은 그 점은 알고 구매해 주시고 초반밖에 못 해봐서 자세한 스토리는 모르겠지만 그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좀 노잼 스멜이 많이 납니다. 예. 현 이 게임 장르의 좀... 워킹 시뮬레이션 있어서 걷기만 한 것 같음. 그냥 워킹 시뮬레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쉴드 월. 내가 해본 전쟁 게임 중에 이게 제일 재밌는 게임 중 하나였다는 것이 이럴 거면 옛날 타이타닉 구경처럼 마을 구경 게임으로 만든 어쨌든 것이지. 이 게임은 지금은 병종이 너무 없고 스토리도 너무 없어서 너무 없고 스토리 모드도 일장 일단이 없고 오지게 비비면서 시간으로 오지게 비비면서 시간만 낭비하는 느낌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엄청난 초갓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게임 자체가 심플하면서 재밌습니다. 업데이트만 해주면 더 잘 될 게임. 이렇게 할게요. 야 우영택 지금 당장 글에 있는 점점점 다 지워라. 그린헬. 재미로써 저런 틀딱채 보면 너무 화가 난다. 그린헬 평가 수정. 그린헬 예전에 좋아요 줬었는데요. 이거 없으면 글을 못 적는다고. 평가 수정. 아 잠깐만. 평가 수정. 그린헬 예전에 숙청의 좋아요 시간. 줬었는데요. 제작자들 손에 땀 난다. 처음 나왔을 때만큼 지금 해도 그래픽이랑 조작 부분에서 서바이벌 게임이 갖춰야 될 상위 호환급의 좋은 완성도입니다만 그놈의 현실성이 뭔지 실제보다 더 현실적이어서 게임이 재밌지가 않고 개빡칩니다. 개구리 만지면 죽어. 뭐 하면 죽어. 뱀 물리면 죽어. 목말라서 죽어. 단백질 없어. 지방 없어. 식중독 걸려서 죽어. 그냥 거머리 계속 붙어서 거머리도 그거 적당히 붙어야지 무슨 계속 3분마다 계속 붙는데 거머리 디펜스도 아니고 무슨 게임이 신경 써줘야 될 게 개많어. 여러분들이 숨 쉬는 거랑 침 삼키는 거 신경 쓰면서 사는 거 마냥 그냥 계속 일해야 돼. 그냥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좀 어느 정도 가만히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탐험하고 싶은데 계속 일해. 스태미너 또 떨어져. 또 처자.
자면 배고파서 자는 와중에 또 죽어. 그냥 미친 현실성이 아니라 달이 지구 중력 6분의 1이라면 이건 중력 6배 개왕권 성에서 사는 그런 느낌이에요. 야야 키키 제작자 좀 어느 정도 너무 하드코어.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실제 무인도에 떨어지는 게 이 게임 하는 거보다 쉽습니다. 진짜 개빡치게예요. 급질 500배. 진행해. 이거 했나? 글로 후드려 패는 중 디귿 디귿. 일단 물 좀 먹고 올게요. 그냥 초반에 형이 글 읽어주는 목소리가 좋았을 뿐이더라. 아무튼 수고했어 형. 갔냐? 형 그린엘 멀티가 좀 빡세고 스토리 모드 하면 먹을 것도 많고 버틸 만해. 아 그래요? 존에 빡치는 일 있을 때 이 형 스팀 리뷰 모아서 보면 스트레스 다 풀림. 존에 웃김 크크크크. 그 카 딜러 그래픽 수듀 봐라. 이거 참 기대했던 게임들이 무너졌을 때 이 슬픔. 스팀에서 우아꽃 염두해서 게임 내냐? 형 킹숲 주민 뽑으러 가는 거 어때? 킹숲? 잠깐만 이게 근데 셜록 홈즈가 데빌스 도러 이거 놀라님한테 선물 받아놓고 아직도 안 했는데 차라리 이게 낫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것도 하다 보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것도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것도 약간 근데 방금 전 게임보다는 셜록 홈즈가 나. 내가 둘 다 해본 입장에서. 셜록 홈즈가 낫긴 한데 근데 이것도 방금 전 게임 스토리가 이거랑 비슷한 것 같다. 약간 내가 느꼈을 때 뭔가 이런 느낌 있잖아. 메타 65점.
사이의 태봄? 예, 유튜브에 있습니다. 우와, 많이 업데이트 많이 됐네. 한국어 아직도 없네. 근데 자, 그러면 여기에 게임이 또 있습니다. 쟁여둔 게임들이 더 벤치, 더 벤치나 한번 할까? 어, 무조건 뭐 하나 성공은, 런칭은 성공은 시켜야지. 더 벤치 하겠습니다. 예. 더 벤치. 어, 탈락이네. 어차피 아까 그 게임 내 느낌이 전혀 안 나네. 형 이렇게 된 거 아싸리 공보겜 어때? 좀 복잡하고 허접한 부분이 많아요. 매튜가 범인이고요. 매튜가 누군지도 몰라. 여자 귀신은 소피아입니다. 내용은 비비안 찰스는 부부인데 찰스가 소피아랑 불륜 저질렀고요. 스콧을 낳았습니다. 스콧은 교회에 보내졌고요. 교회 목사인 마슈가 스콧을 키웁니다. 아, 그런 거구나. 안 하길 잘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막장 스토리. 걔 막장 스토리인데 그거를 일기장 주스면서 추리하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걔 노잼이다. 어, 그래서 어, 소피아는 아, 마이크를 사랑했었네. 안 하길 잘했어. 소피아는 마이크를 사랑했었네. 아, 이거를 이름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상상하면서 아, 개극형. 10시간에서 20시간 걸려요.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오, 개극형. 더심 노래 아니냐? 더심 노래야. 얘들아, 숙녀 모으려라. 먹이 마요. 에이, TF
T모바일 부동동자 뚜로로로 갤럭시 부동동자 TFT 모바일 부동동자 뚜로로로 갤럭시 부동동자 또 떨어져 허구와 날라다사 여기 갤럭시 너의 자식 얼럭키다 너의 두뇌 두뇌 그래서 타지 타지 않아 21세기 이 전략 이래 전략 등지 차이 나는 널 등지 처참이 롤 아재 롤린 이돌 홀린 인더들 TFT 모바일 부동동자 뚜로로 갤럭시 부동동자 온유와 서류 시너지 전설된자 도둑놈들. 아, 가보자 벤치 가보자 헬락시 도둑놈들.